에서도 실현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거는 다른 제품들보다 비싸. 두께가 얇기 때문에 네. 좀 더 저렴한 가격이고요. 거의 내장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좀 피스 컷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신발을 하든지 여기 타카 이렇게 찍으시고 그다음에 저는 이 색이 더 낫거든요. 이게 원래 곰팡이에요. 네. 거기서 코팅만 하면은 이렇게. 사이사이 마감은 그냥 실리콘으로 네. 마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좀 약간 목재 느낌 주고 싶다 하면은 그냥 페인팅, 수성 페인팅으로 하고 그냥 실타카로 싸도 깨지지 않고 그냥 지금 네. 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를 보조 페인팅으로 페인트를 칠하면은 네. 이게 마감대가 좀 가려지죠?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어떠세요? 이거는 네. 지금 그냥 수직으로 해놓은 거지 실제로는 가로 방향으로 해도 괜찮은 제품인 거죠? 가로 주로 이렇게 세로로 시공하는 건데요. 가로로 한다고도 되어 있어요. 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것도 이렇게 이어서 하다 보니까 마감도 깔끔하게 나오고 도장도 이제 따로 하셔야 되죠. 이건 뭘로 시공이요? 가로로 걸면은 그냥 이 턱에다 계속 같이 걸면서 네.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제품이거든요. 네. 폭이 넓게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게 한 장이에요. 여기 가운데 포인트만 준 거고 요거는 이제 180mm 넓이가 가운데 있는 거. 길이는 다 똑같이 3m 정도.